안녕하세요. 커피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커피요? 어부 아니셨어요? 어부는 부캐, 그다음에 바리스타는 부부캐. 원래 바리스타는 한 10년 전부터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 지금 여기는 저희 해가인이라는 그 회사의 갤러리 룸인데 멀리서 오니까 커피 한 잔씩 마셔야 되고 해서 세팅을 그렇게 해놨는데 많이들 찾아오고 하셔가지고 업종을 또 하나 내가지고 카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료 나왔습니다. 되게 바쁘시네요. 오늘 좀 한가한편. 혼자 하기에는 좀 이제 버겁고 두 명 정도는 이제 있어야지. 제가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어가지고 미팅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는 서투도의 갤러리 커피숍입니다. 잠깐 여기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커피숍이니까 머신,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는 게 이제 디스펜서 원두. 네, 원두를 가는 거. 크게 없어요. 여기는 갤러리예요. 화보 촬영했을 때 잠깐씩 비쳤을 텐데 해가인이라는 곳의 압력입니다. 저희가 82년대부터 아버지께서 바다 일을 시작하셨고요. 이거는 제가 조업하는 장면들. 예전에 친구 녀석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을 해서 찍어놓은 사진들이에요. 저는 여기 갤러리에 거의 매일 있어요. 이쪽에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투버를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커피도 내려드립니다. 네, 잠깐 볼까요? 제가 큰맘 먹고 산 3m 60짜리 원목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조명, 디자이너 네, 조명입니다. 저것도 어렵게 제가 수배를 해서 고가를 주고 산 디자이너 조명. 뭐가 많네요. 디저트 많죠. 되게 많이 있는 건데 좋아하는 걸로도 딱 채워놨고 그 중에서도 이게 강정이에요. 강정. 진짜 강정인데 자세히 보시면 멸치예요. 이게 하얗고 제가 잡아온 멸치로 강정을 만든 거예요. 제가 직접 잡아서 직접 만든 거. 맛있고 다들 생각보다 비리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비린 맛이 전혀 없어요. 고소하고 향기, 영양칼로리 다 충당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드셔도 돼요. 저희가 드셔보시라고 설명해놓은 거랑 이거 멸치 강정이거든요. 네, 잘 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비리세요? 아유. 튀지 않고 맛있네요. 수배 맛이잖아요. 고맙습니다. 뭐 여기는 뭐 이런 공간. 그러니까 오시면 저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멸치를 어떻게 잡고 있고 얘네가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다 한눈에 만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는 밖에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있지만 일단은 야외 테이블 있고 저기는 지금 불멍 때리시는 곳.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밤에 이제 저녁때 떨어지고 하면은 불도 피우고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시면서 차 한잔 하시라고. 그리고 나무는 제가 여기 뒤에 가가지고 열심히 도끼질합니다. 어깨가 아파. 아유, 불멍 때리는 거 기본 자세가 있어요. 앉고 장작에 불 피우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불꽃만 쳐다보는 게 요즘 갬성들의 불멍. 불멍을 어떻게 하냐. 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불만 쳐다봐. 이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잘라서 지금 구도는 다 만들어져 있고 유리들 지금 맞춰놓은 상태인데 다음 주 정도 돼야 올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캠퍼들 감성도 있고 커피도 뭐 요즘은 컨셉으로 와서 드시는 거니까요. 캠핑처럼. 그래서 이 안에는 의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야외스럽게 아닌데 바뀐 것처럼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원래 이쪽은 여름에 이제 야외 테라스로 만들어 놓고 뭐 지금 그릴도 있고 애기들 장난감도 있고 한데 그냥 저희 뭐 식구들하고 그릴로 해서 바베큐 해먹고 또 요즘은 굴철이라서 굴찜도 해먹고 그냥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 뭐 리조트 같은 데 놀러 가면은 먹는 것처럼 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여기 누가 오셨어요? 여기 아실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조금 다 오래된 분들이나 뭐 노이즈의 상일이 형
그다음에 농구 선수 김승현, 우리나라 국보 가드. 발이 업동네여가지고 그때 와서 고기 구워 먹고 기쪽에 삼합도 먹고. 네, 제가 서투버로서 서해안에 또 명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많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